이제 두 번째 예제로 그 온도 센서에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부저를 울리는 그런 예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저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편하신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부저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부저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네, 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딱 뚜껑에서 이렇게 검은색 원통형으로 생겨 있는 부저입니다. 그래서 이 부저를 자세하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져 있고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보시면은 이 뒷면을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연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요그 부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전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디지털 핀 모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셔도 됩니다. 디지털 핀 모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셔도 되고 화면이 자꾸 넘어가네요. 그래서 연결 자체는 플러스 빨간색 선 자체를 여기서는 지금 12번에 연결을 했고 검은색 선은 그냥 그라운드에 연결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빵판을 붙여서 쓰는 게 아무래도 연결이 편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고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꽂은 쪽에 플러스로 놓고 12번 연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를 바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해야 될 예제 자체는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부저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나중에 이제 화염 알람 같은 이제 예제를 진행을 할 때도 요거하고 비슷하게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 코드를 조금만 저희가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12번 해서 12번 핀을 쓸 거기 때문에 비프라는 변수를 하나 저장해 놓고 12번을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지정을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핀아웃 모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핀 모드를 먼저 설정을 해 줘야 돼요. 핀 모드를 통해서 내가 비프는 아웃풋 모드로 쓰겠다라고 먼저 정의를 해놔야지. 자, 이제 LED 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핀 모드를 통해서 디지털 라이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자, 여기에서 템프. 자, 여기에서 if 문을 하나 이제 걸어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디그리가 거리가 30도 이상이면 디지털 라이트 비프를 하이로 올려놔라. 그리고 else로 디지털 라이트 비프를 로우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제가 찍어놨고요. 이 소스 코드를 돌리신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30도가 넘어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저가 울리고 온도가 다시 30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 부저가 안 울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만 코드를 좀 추가를 할게요.
요건 추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추가 안 하셔도 되시고. 화씨 온도를 바꿔로 고도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서 저는 돌려볼게요. 30도는 아무래도 이 환경에서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5도 정도로만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이 다 되신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고 온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디그리 요 부분은 굳이 작성을 안 하셔도 되세요. 에릭 35를 쓰시면은 위에 코드만 있으시면은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다른 센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를 한줄더 추가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업로드까지 다 됐으면은 예. 온도 값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온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25도가 넘어가는 순간에 예. 이제 이렇게 식으로 지금 알람이 울리도록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한번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지금 이런 코드들을 작성을 할때그 else 문을 빠트려 먹고 요 부분만 작성을 해놓으면 한번 25도가 넘어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절대 꺼지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예, 절대 이 알람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 반복문을 계속 돌면서 꺼지는 명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알람이 꺼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25도가 넘었을 때뭐 딜레이 예, 한 1초 정도만 알람이 울리고 디지털 요거는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알람이 1초 울렸다가 이제 꺼지는 방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 이런 식으로 경보음이 잠깐 울렸다가 꺼지고, 잠깐 울렸다가 꺼지고, 그런 식으로 25가 넘었을 때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시끄럽네요, 생각보다. 빨리 내려갔습니다. 예, 이제 내려갔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센서를 활용을 해서 뭐 온도에 대한 경보 알람을 구성을 할 때, 예, 이렇게 간단한 구성을 통해서, 예, 이 부분 하나를 통해서 온도 센서와 부저, 액추에이터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았고, 제 아두이노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을 진행을 하면은 거의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두이노에 대해서 다시 또더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온도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부저 하나 켜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지껏 배워왔던 그런 명령어들을 활용을 해서 예, 사용을 한 코드이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온도 센서 값을 읽어오고 아날로그 리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아날로그 값을 읽어오고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샘플로 활용을 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